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이밍 볼트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가 어쩌면 PC로 나온다. 한국게임등급위원회에 옥토패스 트래블러 PC버전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옥토패스 트래블러 PC버전이 출시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HITC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개발 후반 단계다. CD 프로젝트 CEO 아담 키친스키가 사이버펑크 2077이 어드밴스드 스테이트, 즉 개발 후반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후반 단계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담 키친스키는 올해 E3가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E3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VG247입니다. 아우터월드는 자본주의 때문에 크래프팅이 없다. 아우터월드 제작진은 크래프팅이 아우터월드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우터월드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노예인 후기 자본주의 세상을 다룹니다.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게 돈이고 모든 게 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돈을 주고 사야만 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기업의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크래프팅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면 게임이 전하려는 메시지의 힘이 약화됩니다. 다만 무기나 갑옷의 소소한 커스터마이징이나 모딩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클PC 유튜브입니다. 패스웨이 출시 트레일러. 인디아나 존스와 엑스컴을 섞은 게임 패스웨이가 4월 11일 출시합니다. 패스웨이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전략 RPG입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무덤 속을 탐험하며 어려운 선택과 마주해야 합니다. 전투는 엑스컴 스타일의 턴제인데요. FTL에서도 많은 구조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즉 자원 관리도 중요하고 로그라이크 요소도 있다는 거죠. 게임은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디볼버 디지털 유튜브입니다. 엔터 더 건전 페어웰 투 암즈 출시 트레일러. 엔터 더 건전의 마지막 업데이트가 단행됐습니다. 페어웰 투 암즈, 즉 무기여 자리꺼라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무기와 가젯, 두 명의 새 캐릭터, 보스가 있는 새로운 레벨, 새로운 게임 모드인 레인보우 모드가 추가됐습니다. 또 밸런스 조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개를 쓰다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무료이고요. 업데이트 기념으로 엔터 더 건전이 스팀과 GOG에서 반값 세일 중입니다. 8,000원에 팔고 있군요. 넥서스 모드입니다. 폴아웃 뉴베가스 포스트 게임 모드. 펑셔널 포스트 게임 엔딩 모드는 내가 내린 선택이 반영된 채로 뉴베가스 엔딩 후의 세상을 모험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에 따라 팩션이 쓸려 나갔거나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후버댐이 점령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NCR이 세력 경쟁에서 패배했다면 NCR 대사도 달라집니다. 다시 넥서스 모드입니다. 유저가 만든 세키로 이지 모드가 나왔다. 어제 세키로 이지 모드 도입에 대한 논쟁을 소개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세키로를 쉽게 해주는 유저 모드가 나왔습니다. 이 모드는 프레임 제한을 해제하고 와이드 스크린을 지원하고 시야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내 속도는 그대로 둔 채 게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게 게임을 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PC게이머입니다. 디비전2의 타이달 베이슨 업데이트는 좋은 파밍 슈터를 더 좋은 게임이 되게 한다. 스트롱홀드는 디비전판 던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스트롱홀드 타이달 베이슨이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블랙 터스크라는 세력의 스트롱홀드인데요. 기자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디비전2가 지난 몇 년간 해본 가장 재밌는 3인칭 슈터 게임이라고 하네요. 다시 PC게이머입니다. 라이선스 게임을 만드는 것엔 제약이 많다. 영화나 TV 드라마로 유명한 시리즈를 게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제약이 참 많다고 합니다. 라이선스 권리에 대한 어른들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블레이드 2 제작 과정이 예로 등장하는데요. 웨슬리 스나이프스와 닮은 얼굴은 오직 패키지 표지에만 쓰는 게 허용됐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아티스트는 한편으론 영화 속 블레이드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닮지 않게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티스트는 게임 만들다 미쳐버렸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검사마트 때는 퍼블리셔가 아니야 이건 너무 블레이드랑 비슷해 라고 말하곤 다음 주에 검사마트 때는 아니야 이건 너무 블레이드랑 다르잖아 라고 말했다는군요. 개발 일정은 짧은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블레이드2는
형편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디비전2는 4위가 조용할 때도 탁월하다. 디비전2에서 전투에서 벗어나 가만히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네요. 디비전2 세상이 얼마나 꼼꼼하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 역사의 조각들이 얼마나 잘 흩뿌려져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들은 고독한 순간을 잘 허용하지 않는데요. 디비전2도 이 멋진 세상을 탐험할 여백의 시간을 조금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다시 PC게임즈 N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에 엄청난 밴 공습이 있었다. 그래서 핵쟁이들이 아주 화가 났다. 에이펙스가 새로운 안티 치트 기술을 도입하면서 막대한 규모로 핵쟁이들에게 밴을 때렸다는데요. 해커들이 거의 울고 있다는군요.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통쾌해하고 있습니다. 폴리곤입니다. 에픽게임 스토어에 대한 분노를 다뤄보자. 요 며칠 게임 앱진에서 많이 다룬 주제는 에픽스토어에 대한 과격한 주장입니다. 즉 에픽스토어가 스파이웨어라든가 중국에게 개인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던가 텐센트가 에픽스토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던가 하는 거 말이죠. 기사들은 하나같이 에픽게임 스토어가 쓰레기인 것도 맞고 소비자가 보기에 짜증나는 방식으로 스팀과 경쟁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석합니다. 어쨌든 에픽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자기들 스토어를 개선해야 할 거라는군요. 더 랭킹스입니다. 그래픽카드의 흥망성쇠. 이 영상은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흥망성쇠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3분 만에 보여줍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점령했군요. 가장 많이 쓰는 카드는 지포스 1060이고요. US게이머입니다. 아우터월드, 팀 케인과 레너드 보야스키 인터뷰. 폴아웃 1은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게임 시작하고 얼마 후 대부분의 지역을 건너뛰고 네크로폴리스라는 중요 지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폴아웃 뉴베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레이어가 생존 전문가라면 굿스프링 지역에서 뉴베가스까지 단숨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우터월드가 구현하려는 것도 그런 플레이어의 선택권입니다. 팀과 레너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개발 비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둘은 게이머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울트라 HD 시대 게임 만드는 일에 어려움을 말합니다. 쉐이더, 텍스처, 실시간 빛처리 등등 게임 개발은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팀과 레너드가 과거 게임을 만들 때랑은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또 야망은 큰데 반해 아우터월드는 작은 예산으로 만드는 작은 규모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팀과 레너드가 솔로 RPG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는 갈수록 깊은 대화 시스템을 벌이고 있고 다른 스튜디오들도 점점 RPG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시디언은 다채롭고 풍부한 대화 선택지를 고수하고 싱글 게임의 가치를 옹호합니다. 물론 이런 야심 때문에 그들은 과거 예산 초과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뱀파이어 더 마스크레이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다시 US게이머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RPG 25선 중 2위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는 가장 흔한 클리셰로 시작합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전개는 그리 흔하지 않았고 토먼트는 오늘날까지도 돋보이는 작품이 됐습니다. 토먼트는 발더스 게이트에 쓰인 인피니티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만 발더스 게이트와는 모든 면에서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정통 판타지인데 반해 토먼트는 일반적인 판타지 세팅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상한 건축 구조로 가득한 도시엔 진정한 죽음을 추구하는 더스트맨들이 돌아다닙니다. 엘프와 오크와 드래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먼트의 핵심 도시 시길은 다중우주 모든 곳에 걸쳐있는 도시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시길에 흘러들어와 공존하는 겁니다. 토먼트의 리드 디자이너 크리스 아발론은 RPG의 표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발론은 RPG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서 게이머에게 한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발론은 다른 RPG는 끝나는 시점에서 토먼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데스 스크린, 즉 캐릭터가 죽는 장면이 토먼트에서는 시작입니다. 토먼트에서는 모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토먼트는 발더스 게이트에서 도입한 동료 시스템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거의 모든 동료는 각자의 윤리를 갖고 있었고 플레이어의 행동과 말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베일러는 우리를 사냥감으로 여길 수 있었고 다콘의 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안나와 폴프롬 그레이스는 말다툼 끝에 파티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캐릭터 빌드, 스탯, 직업, 대사 선택, 동료 모두가 토먼트의 메인 스토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개발자가 허락한 자유엔 한계가 있었지만 토먼트에서는 그런 한계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RPG의 조건은 한계가 느껴지지 않게 환상을 주는 것인데 그 점을 토먼트는 아름답게 해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루머 레드데드 리뎀션 2 PC 버전이 에픽스토어 독점으로 4월 22일 발표된다. 일단 기사는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루머를 소개하는 이유는 루머의 근원지가 보더랜드3 유출을 마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루머에 의하면 레드데드 리뎀션 2 PC 버전이 4월 22일 발표될 거랍니다. 에픽스토어 독점으로요. 게임의 출시일은 7월 9일이라는군요. 유출자는 에픽과 테이크2가 PC 버전 DLC 모든 수익을 퍼블리셔가 갖는 것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에픽스토어에서 DLC판 수익금 전액은 테이크2가 먹는 거죠.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거 다 헛소문일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랜디 피치포드 트위터입니다. 비추폭탄을 보아하니 에픽 독점하길 잘했구나. 랜디 피치포드는 기어박스 대표입니다. 보더랜드3가 에픽 독점으로 발표하자 비추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걸 보아하니 퍼블리셔의 에픽 독점 결정이 참 잘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적었습니다. 에픽엔 유저 리뷰가 없으니까요. 챗 팔리스잭 트위터입니다. 비추폭탄은 정당하다. 하프라이프와 포탈의 작가였던 챗 팔리스잭은 비추폭탄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추폭탄은 게이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개발자에게 전달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허락된 한 가지 수단을 쓰는 거라고 말이죠. 자신이 느끼는 바를 전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개발자와 팬들도 논쟁 중입니다. 유저 리뷰가 게임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타락했다는 쪽과 하나의 집단 저항이라는 쪽이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험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오브라딘 호의 귀환을 플레이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 잘 모르겠네. 이제는 누구인가.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